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2쿼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KCC 최근 7경기 성적들을 봤을 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최근 뭐 좋아지고 있는 4경기 득점력이 굉장히 지금 뭐 살아나면서 야투 성공률도 마찬가지고 이전의 3경기가 좀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득점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야투가 좋아지면서. 네. 자, 그 과정들 중에 가장 뭐랄까요? 눈에 띄는 인상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KCC는. 글쎄요. 뭐 송교창 선수, 송창용 선수의 그 야투가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에미 선수는 뭐 항상 자기 득점을 가져가는 선수니까. 그렇죠. 자, 2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 썬더스가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합니다. 문평이 들어왔고 첫 슛 빗나갑니다. 자, 이관희가 공을 따내는 과정에서 김민구의 반칙. 김민구 선수도 지금 뭐 전태풍 선수라든지 유현준 선수가 빠져있는 앞선을 어떤 좀 채워줄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죠. 능력이 있는 선수고 예. 또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삼성 썬더스는 이호현이 2쿼터를 이끌고 있고요. 자, 홀에게 다시 이어받고 베이스라인 따라 점슛 들어갑니다. 2쿼터의 첫 득점 이호현. 자, 이정현. 자, 김민구를 거쳐서 찰스 로드. 아, 지금 찰스 직접 던집니다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관희가 잡았고요. 자, 빠르게 선수들은 밀고 올라왔는데 천천히 코트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승진 선수하고 에미 선수하고 동선이 겹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왼쪽에서 받았고 문태영 돌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민구. 자, 천천히 이정현 오른쪽으로 뿌려줬고요. MLC 라이트 위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커밍스의 리바운드. 사실 KCC는 2, 3쿼터의 그 타격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이관희의 주식 깨끗하게 림 가르면서 첫 번째 오늘 경기의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좀 앞서게 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이 군산에서 펼쳐지는 경기 김선신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양 팀 모두 반가운 얼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경기에서는 왼발목 부상으로 결정했던 삼성의 커밍스 선수가 오늘은 선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발목의 통증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경기에 뛴다고 해서 악화될 것 같지 않다는 트레이너 코치의 판단에 따라서 경기에 뛴다고 합니다. 또 팀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본인이 뛰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또 전주 KCC에서는 햄스트링 부상에 신음하고 있었던 전태풍 선수가 오늘 코트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1월 1일 복귀할 예정이었는데요. 본인 말에 따르면 아직은 발에 힘을 줄 때 통증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팀 훈련을 소화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박빙으로 흐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루즈한 상황일 때 8분에서 10분가량 정도 코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전태풍 선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라면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끝까지. 일단 전태풍 선수 벤치에서의 모습인데 자, 커밍스도 사실은 이 부상의 여파가 좀 있었고 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라틀립 선수의 부상 전후가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게 홀로 좀 고군분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뭐 거의 혹사하다시피 많이 뛰어줬는데 지금 네. 이제 오늘 경기를 보니까는 그 커밍스 선수가 이제 첫 슛을 한번 던져보고 네. 그 다음에는 아예 시도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오늘 그래서 필드골 하나 기록을 하고 높이에서 좀 힘을 좀 실어주려 하는 커밍스인데 라틀리프가 또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선수 중에 한 명일 거고 이상민 감독은 당연할 거고요. 네. 뭐 팀의 뭐 기둥이 빠진 상태에서 예. 뭐 삼성 입장에서 분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김민구와 이정현의 앞선인데 공 빼앗깁니다. 이호연의 스틸. 빠른 공격 커밍스 왼쪽 열어줬습니다. 이관이 던지지 않고 템포를 죽입니다. 자, 홀과 MEC 자리를 잡고 있는데 탈홀. 자, 전 왼쪽에서 다시 밖으로 빼줬습니다.
이관희, 이정현의 수비인데 밀고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아, 더블 드리블입니다. 자, 이렇게 득점 없이 공격권을 넘겨줘야 하는 삼성입니다. 아, 사실 이 상대의 공격을 앞선에서 저지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공격이었는데 삼성에서는 득점과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우중간 송교창이 다시 정면 김민구를 거쳐서 좌중간에 이정현. 자, 빠르게 패스가 돌고 있습니다. 다시 김민구 마셋 이어서 찰스로게 2쿼터 첫 득점. 그동안 사실 그 KCC가 삼성의 주실 지역 방어를 매끄럽게 못 깼단 말이에요. 네네. 네, 손에 살짝 걸렸는데 이호현. 마켓 커밍스. 자, 탑에서 칼홀이 걸어줬어요. 로드를 붙여놓고 커밍스의 득점입니다. 2점. 저렇게 이제 야투를 한두 개서 들어가면 자신감이 생겨서 공격은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중간으로 송교창 2점 들어갑니다. 자, 송교창의 중거리도 불을 뿜었습니다. 19대 19 동점. 이관이 돌아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정현이 공을 뺐다가 반칙을 했습니다. 자, 이관이 선수와 이정현 선수의 이 대결도 사실 좀 눈길을 좀 끌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선후배 관계인데 네. 뭐 좀 예민하죠 둘이. 네. 자, 이정현 선수는 지난 삼성전에 좀 부진을 씻고자 노력을 할 테고, 자, 하승진 선수가 다시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로드를 좀 쉬게 해주는군요. 하승진 선수만 들어와도 그 존재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트가 꽉 차죠. 정면 딜레인지 성공입니다. 이호현. 지현이 넉 점째. 지금 앞전에 거기서 스크린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렇네요. 자, 저때 지금 김민규 던지지 않고 돌파 과정에서 이호현의 반칙. 자, 이호현의 첫 번째 게임 반칙이었고요. 다시 타임아웃이 요청됐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방어에 약속한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네. 뭐 이상민 감독이 타임을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김선신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하승진 선수의 등번호는 0번입니다. 여기에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아주 슬픈 에피소드가 담겨있는데요. 시간을 중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생 때 아마추어 선수들이 달 수 있는 번호는 5번에서 4번에서 55번까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코치님은 서장훈 선수처럼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라는 의미에서 하승진 선수에게 55번을 추천해줬다는데요. 55번을 달고 농구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어느 날 중학생 농구 선배들에게 집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기합을 받을 때 너네들 등번호 곱하기 3배가 되는 매수가 바로 너네가 맞을 대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승진 선수의 등번호는 55번. 55 곱하기 3 하면 대략 한 165회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 이후로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쳐다보기는 싫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하승진 선수, 적은 번호만 눈에 찾았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에 달고 있는 이 0번은 숫자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인 하승진 선수가 그때 당시 만약 0번을 달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등번호에 담긴 비밀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산수죠, 산수. 계산이 나왔어요. 등번호의 어떤 좀 일화들. 0번을 달고 있는 하승진 선수. 그 하승진 네. 선수를 타켓으로 해서 곱하기 3한 거 아니죠, 우리겠네요. 가장 많은 번호를. 선수들이 등번호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애착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징크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재미있는 등번호 얘기였고요.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첫 공격입니다. 하승진에게 투입됐어요. 흘리지 않고 하승진의 첫 득점. 저렇게만 볼이 하승진 선수 자리만 잡아준다면 네. 100% 뭐 득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균형이 맞춰진 경기. 정명은 커밍스의 패스를 받고 문태영 에미슬 앞에 놓고 왼손으로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문태영도 어렵게 자 득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첫 득점. 오른쪽으로 비어 있습니다. 성규창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도전. 자, 오늘 선수가 네. 템포 좀 빨리 주면 좋을 텐데 내가 쏠까 말까 생각하다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송규창 선수 오늘 굉장히 정확한 성공률 지금까지 4개의 슛이 모두 림을 갈랐습니다. 그렇죠. 문태영을 맡고 있는 송규창인데요. 문태영의 뱅크샷은 림을 외면했습니다. 김민구 속도를 내면서 오른쪽 라인 뒤 이정현 덕성 들어갑니다. 이정현의 첫 득점. 덕점으로 덕점으로 하죠. 그렇죠. 깔끔하게 성공시켰어요. 네. 자, 26대 23. 다시 한번 골 밑을 봐줬는데요. 손에 맞고 나가면서 삼성 공격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MEC 줬고 아, 라인을 살짝 밟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속공 상황에서 3점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KCC고요. 이정현의 첫 득점이 오늘은 3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샷클락 10초 남은 가운데 다시 진행되는 삼성 썬더스의 공격. 지금도 이제 예. 그 문태영 선수가 예. 이제 골을 실수하고 볼을 놔둬야 되는데 그냥 쏘고 공을 내버려 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경고가 한 번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이관희 돌파 레이업 성공! 이관희! 이관희는 4득점째. 자,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차 경기. 차이프라인 근처 에미 다시 뒤로 빼줬고요. 좌중간 김민구. 반대편 이정은 받았고요. 우중간에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에 실패. 하지만 이 흐르는 볼을 송교창이 따냅니다. 하승진 거쳐서 다시 공을 돌리고 있는 존 KCC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정현 석점 9개째. 고마 같은 건 송교창 선수 오펜스 리바운드 하나가 3점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공격 리바운드가 됐어요. 커밍스. 다시 이관희. 점프샷 성공입니다. 이관희도 연속 득점. 자, 이정현과 이관희가 지금 연속 득점 대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죠? 네. 자, 똑같이 6점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이제 3분 30여 초가 남아있는 두 팀의 전반전.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의 반칙이군요. 네. 자, 이관희와 이정현의 대결인데 요 돌파도 지금 네 명 정도를 지금 뚫었어요. 저런 건 전혀 하승진 선수도 예측을 못한 돌파였죠. 그렇죠. 자, 그러자 이정현 선수는 다시 한번 석점으로 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관희의 백샷. 송교창입니다. 송교창 조금 길어요. 그러나 리바운드 다툼. 아, 휘슬인데요. 야, 승진 선수의 반칙으로 지적이 되는군요. 약간 좀 감싸고 있었다 카롤 선수를. 이제 카롤 예. 선수가 빡싼 옷을 하니까 네. 그렇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동작이었단 말이에요. 네. 타이헐 다시 뒤로 빼주고 이관희. 이관희가 요리조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 볼을 커밍스가 잡습니다. 그리고 이호현 커터 성공. 자, 하승진의 높이를 좀 극복을 했던 이호현 선수였습니다. 이 코트에 이호현 선수였었죠. 막 이관희 선수였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29대 29 동점 상황에서 자 이정은과 이관희. 자, 이정은 선수가 좀 쓰러졌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바... 네, 안면 쪽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예예. 예. 스킬 하는 과정에서 좀 예, 얼굴에 좀 손이 좀 닿네요. 예, 이관희 선수가 이제 손질을 예.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저런 게 나와요. 예. 이건 서로 고의는 아니니까요. 예. 수비하는 과정이니까. 예. 좀 눈이 부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정현 선수. 참 팽팽한 또 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같은 상황이에요. 예. 공업자니까요. 네. 나는 뭐, 뭐 고의가 아니다. 미안하다. 그렇죠. 그런 건 다 예.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시 이현민이 투입된 케이시입니다. 안드레 애닛. 자, 돌파를 택했습니다. 커밍스로 앞에 놓고 다시 뒤로 빼줍니다. 샤클락이 부족한데요. 바쁘게 던집니다만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상하게 케이시가 아주 뻑뻑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맥스를 못하고 있어요. 뭔가 조립이 잘 뭔가 안 되는 네. 듯하죠? 그렇죠. 자,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삼성 썬더스입니다. 커밍스 그리고 이관희 라인 위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이관희도 석점. 지금 사실 KCC는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 이럴 때는 뭐 지역방을 한번 바꿔볼 만도 한 거예요. 예. 자, 이관희 오늘 9점째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2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임 클락. 자, 지금 이호연 선수의 반칙으로 지금 선언됐습니다. 자, 밖에서 위치를 잘 잡고 오늘 첫 3점 슛을 성공한 이관입니다. 자, 이 쿼터 이제 투입이 돼서 공격이 좀 뭔가 활력을 좀 주고 있어요. 이관희 선수는요. 그렇습니다. 이 쿼터에 뭐 지금 이관희 선수 9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정말 이정현을 막는 과정에서 이관희의 반칙. 이런 것도 이관희 네. 선수가 몇번 뺏으려고 합니다. 아. 팀파일 와중에 예. 이정현 선수가 좋아하는 그런 게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렇네요. 자유투구란 말이죠.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쿼터 후반부에 파울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팀 반칙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현에게 자유투를 내주게 된 삼성입니다. 1분 3번. 지금 이제 국내 이정현 선수, 조성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상대가 팀 파울 됐을 때 그 파울을 잘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투를 얻는 능력 노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32대 30의 한점 차 상황이고요. 자, 다시 김선신 아나운서를 만나볼까요? 삼성이 길고 길었던 원정 10연전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습니다.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기 전 선수들에게 물었더니 먼저 이관희 선수는 우리 삼성보다는 12월만 되면 기나기 원정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원정 10연전이 아닌 원정 8연전을 치렀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잠자리가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 써야 하는 게 조금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의 주장인 김태수 선수는 뭐 비단 원정 10연전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요새는 매 경기 매 경기가 힘들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는데요. 그렇다면 팀의 막내 청기범 선수는 어땠을까요? 원정 10연전이라 힘든 게 아니라 원래 막내는 홈 10연전이나 원정 10연전이나 막내는 다 힘들다며 막내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 선수들 입장에서는 라틀리프가 없는 10연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체감이 더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승 6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과연 10연전의 마지막 오늘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끝까지 챙겨보시죠. 네, 집 떠나면 고생이죠. 참 10연전, 원정 10연전 삼성이 사실 연말이 되면은 이 홈구장이 좀 바빠지죠. 예, 그 저 대회 뭐 네. 리사이틀 뭐 이런 공연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잠실 체육관을 이제 대여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네, 최근 15경기 홈 6연전과 원정 9연전을 경례해봤을 때 홈과 원정 물론 경기 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승률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렇죠. 근데 요 뭐 사실 라틀프 선수 좀 빠지는 것도 그렇죠. 영향이 있겠죠. 네. 네. 자, 그런 참 악조건 속에서 이제 오늘 원정 마지막 10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 삼성 썬더스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가깝건 멀건 이 원정 경기를 하면 부담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뭐뭐 예. 뭐 밥도 맨날 그렇죠. 나가서 사 먹어야죠. 예. 뭐 이런 게 뭐 썩 피곤할 수분이 없는 예. 없단 말이에요. 어웨이 경기가. 그렇죠. 참 이런 시즌에는 참 뭐랄까 좀 많이 다독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연습량도 많이 못하죠. 그렇겠네요. 이호현 정면에서 던집니다. 깨끗하게 통과합니다. 이호현의 득점. 자 이렇게 실점 이후에 다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곳에는 이호현 선수 8점, 이관인 선수 9점. 네. 아, 뭐 두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선신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경기 30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이어갈 금강불계의 사나이 바로 전주 KCC의 이정현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에게도 다소 부끄러운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3라운드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의 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친 일입니다. 제가 경기 전에 이정현 선수를 만나서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물었는데요. 본인은 정말 기억이 한 개도 나지 않는다면서 왜 굳이 그런 기록을 들추냐며 저를 오히려 혼냈습니다. 뭐 당시 수비가 강하게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컨디션이 나빴던 것뿐이라면서 본인에게는 전 경기, 특히 54경기 중에 지나가는 한 경기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더욱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2쿼터에만도 3점을 연속해서 뽑아넣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듯 단단한 금강물개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정현 선수는 깨지지 않는 강한 멘탈까지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한 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 안 좋았던 거는 뭐 김선진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좀 빨리 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안 될 건 빨리 잊고 잘 된 거 기억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3라운드 12월 12일 경기였는데 이날 자유투 딱 한 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투 6개뿐이 못 던졌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정현 선수가 평균 득점을 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들 좀 안 좋은 걸 빨리 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선수를 하다 보면 한 경기 두 경기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죠. 뭐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꾸준한 득점력을 보인 이정현 선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은 전반 벌써 8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자, 두 팀의 전반은 1분 20초 남았고요. 자, 코트를 건너온 이현민입니다. 자, 손에 맞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상민 감독이 재빠르게 피했어요. 삼성의 넉 점차 리드인데 여기 그렇죠. 어이구. 이정현 높은 패스 하승진에게 골밑 투입 들어가는데요. 자 그리고 픽스리 울린 상황인데 아 자유투 투샷인 거죠. 네. 파울이 미리 나왔다 예, 이런 얘기죠. 예. 자 이렇게 높은 패스를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 반칙으로 이제 자유투 투샷을 던지게 되는 하승진. 골 선수도 아 미리 끊었다 이런 얘기죠. 예. 일부 성공입니다. 하승진. 하승진 선수가 사실 50%만 가져가줘도 그렇죠. 안 넣고 파울 작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성공입니다. 하승진. 자, 오늘 얻은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고 있는 하승진입니다. 자, 두 점 차 이제 1분여 남아있는 2쿼터. 자 이제 1분 안쪽 떨어지고 있는 게임 플락 마키스 커닝스 좌중간 자 정면에 이호인을 봐줬고 찔러줬습니다. 카롤 하승진을 앞에 놓고 돌면서 성공입니다. 어려운 슛을 하나 그렇죠. 해줬네요. 자, 자 카롤은 4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30여초 남아있는 2쿼터 안드레 에미시 좌중간 자 엔드라인 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밖으로 빼줬고 이정현의 돌파 과정 반칙입니다. 자유투 투샷. 자, 경쾌하게 수비를 좀 흔들어봤던 이정현 선수의 돌파였는데요.
삼성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예, 어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석점 두 개, 여덟 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정인 선수인데 1부 성공입니다. 지금 뭐 저 이재현 선수, 이관희 선수가 좀 나란히 아홉 점씩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재밌네요. 자, 이정현 형이 한 점을 더 넣습니다. 자, 두 선수 10대 9가 됐습니다. KCC에선 다시 송창용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이현민과 바꿔줬고요. 27.1초 남아있는 2쿼터. 자, 삼성 썬더스의 두 점의 리드. 이호현. 자, 원샷이죠. 그렇죠. 자, 게임플라 차트라가 2초 정도 차인데. 좌중간으로 이동했고요. 아, 뒤로 주는 패스인데 일치고 말았습니다. 빼앗깁니다. 안드레 에밋 시간 확인하고 골밑까지 옵니다. 바로 막혔지만 송교창 선수에서 강진 타이터. 이런 건 송교창 선수가 참 잘 따라 들어왔죠. 그렇죠. 에밋도 여유가 있었고 따라 들어가던 송교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백패스를 했는데 팔에 좀 걸렸고 에밋에게 읽혔습니다. 에밋 선수가 3점을 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송교창 선수가 아주 잘 따라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유투까지 파생이 되면서 1번 1점차 이게 들어가면 뭐 동점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0.1초가 남아있는 2쿼터인데 송교창의 자유투 2구입니다. 모두 성공, 37대 37, 동점이 됐습니다. 오, 멀리 선점했지만 이렇게 37대 37, 동점으로 마무리가 된 두 팀의 2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삼성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이원 선수의 득점, 이관희 선수의 득점으로 아주 선방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 팀의 치열한 대결, 잠시 후 핫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